중년을 위한 한끗 차이 패딩 스타일링. 패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중년을 위한 기장별 패딩 스타일링 방법. 안녕하세요. 시드니 줌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패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패딩은 유행이 없죠. 한파 몰아치고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 두툼하고 따뜻한 패딩만한 겨울 필수 아이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을 위한 기장별 패딩 스타일링. 짧은 기장의 패딩부터 미디 기장, 그리고 긴 기장까지. 이렇게 코디하면 더 예쁘더라 하는 핵심들만 같은 패딩을 입어도 한끗 차이로 다르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빠르게 슝슝슝 함께 보실게요. 숏패딩, 허리까지 내려오는 숏패딩은 하의가 다 보이죠. 팬츠랑 스타일링을 하실 때한끗 차이는 바지의 품, 그리고 떨어지는 핏인 것 같습니다. 스키니 핏, 와이드 핏, 세미 와이드 핏 이렇게 큰세 가지 틀을 놓고 보자면 이 스키니 핏은 패딩이 주는 볼륨감과 너무 대비가 되면서 조금 고급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와이드한 팬츠나 진과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위아래 부피가 둘다커 보이게 되면서 키가 정말 크시거나 정말 마르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핏이 예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미 와이드 핏의 팬츠나 진은 적당한 품에서 느껴지는 절제미도 있으면서 부피가 큰 패딩보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룩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스타일. 숏 패딩과 맥시 스커트. 이숏 패딩과 우아함을 선사해주는 스커트 기장을 찾자면 이롱 맥시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허리까지 오는 기장이라서 이 미니 스커트와도 잘 어우러지지만 우리 중년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스타일이고 젊고 힙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우아하거나 고급진 스타일링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맥시 기장의 스커트와는 이 3분의 1, 3분의 2, 이 황금 비율이 적용이 되면서 키가 조금 더커 보이고 비율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스커트를 풍성한 스타일보다는 몸에 조금 촥 떨어지는 A라인이나 H라인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해 주시면 우아하면서 고급진 스타일링. 숏패딩의 색상과 부츠의 색상을 맞춰주셔도 너무 멋지고요. 아니면 패딩 컬러와 목티, 패딩 컬러와 니트, 이렇게 컬러를 맞춰주셔도 너무 좋은 스타일링 방법. 롱패딩.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은 목부터 발목까지 덮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패딩을 입고 한끗 차이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부츠인데요. 크롭 기장의 팬츠를 입어주시고 여기에 앵클 부츠 신어주시면 이 패딩 밑으로 살짝살짝 보이는 바지 밑단과 이 앵클 부츠가 너무 세련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스커트는 어떤 스커트를 입으셔도 어울리는데요. 그 대신 앵클 부츠를 신으실 때는 조금 발목이 긴 스타일로 선택해 주셔서 이 패딩과 앵클 부츠 사이에 갭이 보이지 않게 스타일링해 주시는 것이 한끗 차이로 모던함을 얹어주는 것 같고요. 물론 롱 부츠를 신어주셔도 너무 멋집니다. 또한끗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벨트인데요. 벨트가 달려서 나오는 스타일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색상이 잘 어우러지는 벨트로 허리선을 잡아주시면 비율까지 좋아 보이는 블랙 패딩의 골드 버클의 벨트. 블랙 패딩의 브라운이나 카멜 컬러도 예쁜 것 같고요. 패딩 컬러가 베이지나 카멜 톤이라면 블랙 벨트 또는 패딩 컬러와 비슷한 톤의 벨트도 잘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롱 패딩을 입었을 때 목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스타일로 스타일이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신발과 모자의 컬러 매치 또는 신발과 가방의 컬러 포인트를 주시면서 컬러 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딩 컬러와 같은 컬러의 블레이저와의 매치. 이 올록볼록,
이 패딩의 퐁신퐁신한 느낌이 캐주얼룩의 느낌을 많이 내는 편인데요. 이 패딩의 컬러를 맞춰서 봄, 가을 블레이저 자켓을 레이어드 해보세요. 이 캐주얼한 느낌과 포멀한 느낌이 만나면서 또 주는 이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같은 컬러가 아니더라도 어울리는 컬러를 매치해 주시면 시크한 겨울 세미 캐주얼룩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기장의 패딩.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무릎 기장의 패딩은 앞서 본 패딩들의 기장보다 조금 더 신경이 써지는 기장이에요. 이 패딩의 기장이 무릎에서 딱 끊기기 때문에 우리 키 작은 중년분들에게는 키가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기장인데요. 이 스커트랑 매치하실 때는 아예 이 패딩 기장과 일치하는 무릎 기장을 입어주시고 롱 부츠를 신어주셔서 이 한 번 더 생기는 레이어를 없애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팬츠를 입으실 때는 살짝 굽이 있는 스타일의 앵클 부츠를 선택해 주셔서 이 정강이 부분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스타일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빠르게 우리 겨울 필수템 패딩, 기장별 이렇게 입으면 더 예쁩니다 하는 한끗 차이 스타일드 방법들만 쏙쏙 함께 보셨어요. 나만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함께 찾아가는 채널 시드니 줌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